베니싱 미제사건 무대 인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베니싱 미제사건에서 진호 역할을 맡은 유현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직 영화 보시기 전이죠. 네. 저희 영화, 코로나가 굉장히 극심한 시절에 촬영을 했습니다. 네.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이제 준비하기 시작해가지고, 저는 사실,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어떤 팬데믹 상황에서 영화를 못 찍는 줄 알았어요. 근데, 기꺼이 우리, 올가 쿠릴렌코 배우와 감독님을 비롯한 스태프분들이 모두 코로나를 뚫고 한국에 와서 이제 격리까지 해가면서 열심히 촬영한 영화입니다. 우리가 좀 익숙했던 한국의 모습을 좀 외국에서 오신 스태프 감독님들이 어떻게 담았는지 여러분들 한번 영화를 보시면서 잘 즐겨주시면 좋겠고요. 네, 오늘 날씨도 좋은데 이렇게 극장에 오랜만에 찾아주셔서 저희 영화 선택해 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최무성 선배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달 측 역할을 맡은 최무성입니다. 그 두 분 외국어 연기하는 거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유창하신데 그런 부분 재밌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올가 씨, 올가 양 전 보지도 못했습니다. 같이 부딪히지도 못했어요. 근데 뭐 얘기를 들어보니 정말로 그 굉장한 미모라고 들었는데 지금 못 봤네요. 계속해서 한번 지나갔는데 슬쩍 스치고 보지도 모르고 참. 아무튼 이렇게 그 날씨도 좋은데 주말에 딴 데 안 가시고 우리 영화 선택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 와, 첫 개봉주에 이렇게 극장 빛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예지원입니다. 본성 때 건강하세요. 영화는 극장에서 봐야 빛을 난다고 생각이 드는데 요즘 극장을 찾아주시는 분들이 뜸해요. 서운하지만 어쩔 수 없죠. 그래도 그것을 뚫고 이렇게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무대 인사를 하니까 우리 드니 감독님, 올가 스태프분들 더 보고 싶어요. 근데 이분들도 진심으로 오고 싶어 하셨지만 사정상 올 수가 없었어요. 계속 문자가 오고 계세요. 마음은 여러분들과 함께. 그리고 영화가 잘 되면 계속 이렇게 무대 인사를 할 수 있다면 오시지 않을까요? 그죠? 이제 영화 전이죠. 영화 재밌게 보시고요. 맨 끝에 이제 그 영화 끝나고 음악이 나오는데 거기 연주하신 비올롱 연주가가 저희 드니 감독님입니다. 끝까지 한번 감상해 주시고요. 또 이렇게 멋진 배우분들 두 미남께서 나와주셔서 영화를 아주 빛내주시고 있고요. 감독님이랑 스태프분들 못 오셨지만 우리 잘생긴 프랑스 제작자님께서 무대 인사를 오셨습니다. 네, bonsoir. Je는 Alexis Dantec입니다. Je는 Vanishing Producer입니다. J'espère que vous allez aimer ce film et que vous allez pouvoir en parler autour de vous. Merci. 감사합니다. 영화 재밌게 보셨다면 지인분들께 많이 많이 이야기해 주세요. 저도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건강하세요. 네, 이렇게 청소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박수 보내주시면 저희는 인사와 함께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